강진 발생 2주일이 지났지만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 중 상당수가 고령인데다가 특별한 대책이 따로 없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공무원 워크샵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과메기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포항 지진 이후 여론을 조사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피해액이 9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신고 접수를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로 인한 상처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4 지진으로 공공시설과 주택, 공장 등 97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도로 교량 22곳, 상하수도 11곳, 영일만항 등 항만시설 29곳, 학교 110곳, 공공건물 126곳 등 공공시설 404건에서 532억 원의 피해가 났으며 100%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사유시설은 95%가 응급 복구를 끝낸 가운데 주택 2만 8,600여 채가 파손돼 42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상가 1,994곳과 공장 154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전파시설에는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반판은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돌 등을 제거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난 건축물에서 발생한 폐기물 60만 톤 처리에 24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 폐기물이 55만 5천에서 복귀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5명을 포함해 78명으로 대부분 치료 후 귀가했으며 9명은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현재 1,110명이 흥해체육관 등 대피소 11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상가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진 피해 신고 마감 뒤에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일로부터 지난 25일 자정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인터넷 신고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5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3만 878건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이 아닌 서류 신고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받도록 했다면서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25일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관측된 이후 나흘째 여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10분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에도 본진 발생 13일째와 14일째 되는 날에는 여진이 잠잠하다가 이후 다시 여진이 발생했고 진앙지를 중심으로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여진은 몇 달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진 발생 2주일째 아직까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의 상당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오갈 곳이 없어졌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따로 없는 실정이어서 기약 없이 대피소에 남겨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79살 정능화 할머니는 지진 이후 날마다 집과 대피소를 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집안 내부까지 금이 쩍쩍 벌어졌지만 안전진단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이다 보니 다른 곳처럼 공동체를 구성해 적극 나서지도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겠다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오차에만 조용한 것 같아요. 뭐 안전 뭐 진단 이렇게 했나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고. 벌써 열흘 넘게 이어진 고달픈 대피소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지만 복구 소식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영감이나 있으면 의지나 하지만 나 혼자
외롭기도 하고 집이 저거 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줄런가 할런가 해주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노약자들의 건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난방이 된다고는 하지만 건조한 실내 공기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여기는 너무 말라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요. 목이 아프고 편도선염이 와가지고 코도 막히고 막. 가슴이 빨리 뛰고 불면증과 함께 하루 종일 두통이 이어지는 지진 트라우마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리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잠도 막 파뜩 막 좀 애 자고 막 잠에 내가 밤새 뜬 눈을 써요. 아직까지 그러세요? 아직까지도 놀린 강자에 돼가지고. 지진으로 한순간 정든 집을 떠난 지 2주일째.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노인층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장성초등학교 학생들이 2주 만에 정상 등교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진으로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지진 트라우마와 학교 건물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성초등학교는 수업을 재개하되 학생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한 달까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포항 지진 이후 여론조사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으로 원전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에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발생한 포항 강진, 월성과 고리 원전 등 활성 단층 대에 인접한 동해안 원전들이 잇따른 강진에 과연 안전한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원전의 2차 피해를 더욱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원전들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원전 정책은 원전 안전 기준 강화가 38.2%로 가장 높았고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원전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노후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원전 안전 기준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 밖에도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응답이 35.5%로 나타났고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들을 이제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탈핵 정책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는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주관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보여지듯 지진이 불러온 원전 사고는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지진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해온 포스코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저온 열수를 활용한 터빈 구동 발전 설비 기술이 포항 지열발전 실증 사업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 지난 2010년 컨소시엄에 참여한 뒤 지난 6월 완공된 지상발전 플랜트 설비에 대한 설계와 시공, 운전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포항 지진의 요인으로 포항 지열발전소를 지목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자 사업 전체가 중단된 가운데 포스코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 투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무원 워크숍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과메기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세 번째 포항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피소를 찾아 보름 가까이 집 밖에서 고생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죽도시장에 들러 매출이 급감한 과메기 홍보 대사를 자처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도 당초 타 지역에서 갖기로 했던 재난 대응 워크숍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각종 행사나 소관 교육기관 교육생 현장 학습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포항 농수산물과 포항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동참하기 위해서 전환 리조트에서 포항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범국민적 동참으로 죽도시장은 평소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로 급부상한 구룡포 지역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특산물인 과메기 매출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진 재난 지역에 우리가 그 놀고 재밌게 놀아서 되겠냐라는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과메기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과메기 생산자들이 차려놓은 판매장에는 손님이 없어 이대로 겨울 장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10년 넘게 제가 장사를 했는데요. 얼만큼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처음인데요. 지진 여파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전단지 3만여 부를 제작해 대피소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주택 위험도 평가 신청과 결과 확인 절차, 이재민 대피소 운영 방침과 지진 피해 지원 기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안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포항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도 게재해 모든 이재민들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오늘 포항시 흥해읍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소방서장과 23개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지휘관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과 복구활동,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시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를 연계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MBC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